다섯 살 때니까 맨날 홍성희 씨랑 변호사님이 성인분을 태워주시면서 하니까 뭐다 태우라고 뭐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아이가 여기 집사님 여기 집사님 다 성형불로 태워달래요. 근데 얘가 성형 불가인 얘기하러 다 태워주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애들이 더 빨라요. 응? 세상에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어, 요비 이제 어, 고통받기 전에 사탄이 침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인 사탄이 하나님한테 갑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잘해 주시니까 물질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한번 다 가져가 보라고. 어?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사탄이 가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 그러시면서 아 그래도 잘해주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디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욥의 건강도 가져가고 재산도 가져가고 자식들도 가져가고 그런 걸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대신에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은 굉장한 힌트입니다. 어차피 타락한 천사인 사탄하고 같이 타락한 하나님의 명예에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들은 어차피 뭐예요? 영원한 불에 이제 탑니다. 그 심판날 후에 심판날이 있고 나서 우리는 천국에 가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겠죠. 그 사탄하고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사는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옥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지금은 원래는 지옥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 워낙에 불법을 행하는 자죠 사탄은. 그래서 원래는 지옥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가끔 지구에 옵니다. 그죠? 네. 어 지구에 와요. 그러면 과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뭐 천년설, 무천년설 무슨 천년설 있죠? 있는 것처럼 사탄한테 기회를 줘서 다시 풀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미국에. 그런 분인가? 그런 건가? 아니면 얘가 워낙에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말 안 듣고 원래 지옥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까불거리고 여기 나오는 것인가? 그죠?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히 하나는 베드로 후서 2장 4절처럼 걔네는 지옥을 지켜야 되는 애들인 거야. 심판 때까지. 근데 자꾸 여기 나와. 사탄을 섬겼던 어떤 외국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사탄을 섬겼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온대. 인간들이 와서 누구 좀 죽여달라고 온대. 근데 크리스찬을 죽여달라고 할 때는 안 된대. 하나님 허락, 그거는 못 건드린대, 크리스찬들은.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죽여도 된대. 그래서 죽여달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죽였대. 그랬는데 어느 날 사탄이 자기를 지옥에 데리고 가더래요. 응? 이름이 무슨 마티네스인가 그럴 거야, 그 외국인이요. 멕시코 쪽 같더라고, 서반하시는 분. 근데 지옥을 데리고 갔는데 마귀들이 쫙 있더래요. 그 귀신들이 마귀들에서 너무 징그럽더래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소리를 냈대요. 그러니까 쌍그레 없어지더래. 지옥에 있는 그 마귀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소리 때문에 무서워갖고 쌍그레 없어지더래. 그래서 아 사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분이구나를 그때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자기가 사탄이 지옥에 갔을 때, 데리고 갔을 때 마귀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 쌍그레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지옥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얘네들은. 근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까불거리죠. 그냥 여기 저래봐. 근데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막 이럽니다. 어 여기서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탄을 원래는 아담과 하와 건데 아담과 하와가 뺏겼죠. 그죠? 뺏겼어.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더니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그 복을 찼어요. 복을 넘겨준 거지 말하자면.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는데 욥 얘기를 처음에 제가 시작했는데 사탄이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이 사람을 치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치라고 허락하십니다. 아까도 그 사탄 믿었던 사람이 섬겼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얘기한다 그랬죠. 누가 이 사람 좀 죽여주세요 하고 왔을 때 크리스찬은 못 건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기 인이 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입술로 영접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죠. 입으로만 뭐 영접했어 이러고 삶이 예수님의 삶을 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입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어 그래 난 영접했어 예수님이다 이렇게 누가 못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사탄이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사탄은 나랑 관계가 없다. 관계할 게 없어.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는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진짜 쫓겨나요. 신기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죠?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 귀신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 꿇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천국의 생명의 책에 써 있는 걸 기뻐해라. 아멘. 왜? 주님, 예수님은 야 당근 빠따지. 마귀는 당연히 예수님 내 예수라는 이름으로 굴복하는 거야. 걔네 타락한 천사야. 예수 이름이 다 되는 거야. 예수 이름에 다 모든 것이 굴복하게 돼 있어. 아멘.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나랑 관계할 게 없다. 물론 우리 배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려 그럴 때 우리가 걸려 넘어질 게 있으면 사탄하고 관계할 것이 생기지만 그죠? 또 한 뜻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귀를 멸하러 온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나가는 미약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십자가상에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봐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뱀은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기셨죠. 죽음을 이기셨어요. 왜?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마저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까부는 거가 무서울 필요가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까부는 거야. 까부는 거.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사탄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겠죠. 그죠? 방어벽이 없어. 우리는 방어벽이 있잖아. 예수님이라는 방어벽이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게 어디 나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데는 내가 패스 오버 지나가겠다. 그게 유월절 아니에요. 지나가겠다.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일곱 사람들은 다 저기 뭐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랐지만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으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고 그렇죠?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죠? 문지방에 피를 발랐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포시에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여기 발랐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가잖아? 점쟁이들 그게 마귀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거든.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진짜 크리스천이 가면 이런데 아 오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는 빛 무섭다고 오지 말라고 막 이런데요. 근데 날라리 신자가 가면은 너 예수한테 나가지 왜 이랬어 막 이랬지.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해요. 응? 관계할 게 없는 거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야. 걔네가 관계할 거는 뭐야?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사람들 누구? 아직도 예수님 영접 안 한 마귀 자녀들은 두려워하겠지 사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길 원하니까 어느 정도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다. 물론 욕 같은 경우는 왜 허락을 하셨냐면 두려워해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 것이 있었고 내가 이제 제사 안 드려서 자식들이 혹시 잘못 때문에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드디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마였도다 라고 나중에 욥이 고백하죠. 그리고 욥이 뭐예요? 모든 것은 결국에 나중에는 욥이 고백하는 게 이러죠. 내가 영문도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이러면서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욥이 뭐야?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있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는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러면 사탄이 까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사탄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를 좀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명언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방해하는 사탄과 귀신들은 성에 불로불로 태워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명언을 하라. 깽깽깽 하면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주셨죠. 그죠? 그럼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서 우리 용들하고 싸워요. 어느 나라에는 음란해요, 우상숭배해요, 탐심해요, 뭐 다 싸웁니다. 싸우는 그러니까 뻗는 거야. 외국 사람하고 나오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이제 뻗어. 왜냐면 싸우니까 아무래도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피곤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만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에 예수의 보혈로 인이 쳐져 있고. 성령의 생명에 있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을 못해요. 요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태리 6.5도인가요? 지진? 6.2인가요? 6.5인가요? 6.5. 우리 덕균이 완전 똑똑해. 요즘 성경 공부하니까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이상해. 성교사님도 아리까리한 거를 덕균이 탁 알았어.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6.5 지진으로 해서 지금 몇 명이 죽였어요? 247명이 사망했어요. 사망자 나온 것만 해도 247명이야. 그리고 미얀마에서 6.7도 지진 났죠? 그런 건 다 뭐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저 이탈리아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멘. 왜? 항상 좁은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좁은 길로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지 사탄 걔는 무시해갖고 걔는 별 볼일 없는 애예요. 그냥 영혼이 지옥행인데 영혼이 불구덩이에 있는 애인데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귀들이 있습니다. 용들이 막 야 지옥에 있어야지 왜 여기 나왔어. 빨리 들어가.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가. 내 이러잖아. 그러면 아이 뭐지 이러면서 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나오잖아. 그지 어두운 구덩이를 지키고 심판때까지 아직 심판때가 안 됐죠. 심판때까지 지옥 지키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 명령이잖아. 그래서 들어가. 왜 여기 와서 왜 있어? 한국 어디에? 음란의 영하고 우상숭배 영하고 탐심의 영하고 마약의 영하고 니네 왜 여기 있어? 빨리 지옥으로 들어가. 아니 왜 그 가야 되니? 베드로 후서 2장 4절 여기 안 나왔어? 나왔잖아. 빨리 들어가. 지옥이나 지켜 빨리 들어가. 아이 참 이래서 가. 아이씨 이래서 가. 너들은 애들은 나한테 욕하고 가봐. 귀신같이 생긴 애들도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응?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